미싱즈 100날 해봐야 일당 50원도 못 받습니다. 언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단지 사람처럼 살기 위해 비열하고 잔인한 폭력의 최전선으로 뛰어든 일그러진 청춘들이 있습니다. 나 서희연 사업 도와가지고 내 땅 한번 원 없이 만들어 볼 거야. 땅과 돈을 향한 욕망으로 거침없이 질주하는 두 남자의 처절한 몸부림. 그래! 땅종대 돈용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 뒤틀린 욕망이 부딪히던 시대. 강남 1970. 서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 강남 일대 개발붐이 일면서 이를 둘러싼 이권 다툼이 꿈틀대던 1970년대. 남서울의 미래를 위하여! 무허가촌 판잣집에서 넝마주의 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종대는 가난한 제 삶에 회의를 느끼고, 미싱질 100날 해봐야 일당 50원도 못 받습니다. 언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 그와 친형제처럼 지내던 용기 역시 잘 살고 싶다는 꿈 하나로 건달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들이 원하는 한밭. 그것은 강남의 금싸라기 땅이었죠. 어차피 땅값은 흥미는 놈들 펜트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린 그걸 이용하면 돼. 나 서희연 사업 도와가지고 내 땅 한번 원 없이 만들어 볼 거야. 시작은 함께였으나 서로 다른 권력을 선택하면서 이들은 이권 다툼의 한가운데서 마주하게 됩니다. 시골을 봐버렸어. 어떻게 해야 되냐. 섬세한 스토리텔링과 정교한 액션으로 시대를 그려내는데 탁월한 감각을 선보이는 유아 감독은 제도 교육의 폭력성이 유린되는 청춘들의 초상화, 말죽거리 잔혹사와 돈이 곧 형님이 되던 비정한 시대를 담은 액션 영화 비열한 거리, 거리 3부작의 완결판으로 강남 1970을 완성시켰는데요. 전작을 통해 젊은 남자 스타들을 진정한 배우로 재탄생시킨 바 있는 유아 감독이 권상우, 조인성에 이어 선택한 주인공은 주로 드라마에서 활약해온 꽃미남 스타 이민호. 그에게 러브콜을 보낸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죠. 아내가 저 네. 이민호 왕팬이에요. 조인성 씨 때도 그랬는데 세뇌와 네. 압력 때문에 누구냐. 누구나 인정하는 조각 같은 외모로 귀공자 이미지가 강했던 그는 주먹밖에 믿을 게 없는 밑바닥 청춘을 연기합니다. 지금의 강남이 있기 전 70년대에 그때의 강남을 배경으로 작품을 하면 굉장히 신선하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을 했었고, 또한 세상이 멸시하는 넝마주의에서 조직의 2인자가 되는 백용기 역의 김내원은 한 달 동안 무려 15kg을 감량해 보다 예리하고 날렵한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한편 유아 감독은 비릿하고 묵직한 여운을 선사하기 위해 늘 대규모 액션 씬에 집중해왔는데요. 말죽거리 잔혹사의 옥상 액션 씬과 비열한 거리의 굴다리 액션 씬에 이어 이번 영화에선 공동묘지에서 이루어지는 진흙탕 액션으로 두 주인공들의 처절한 삶의 투쟁을 담아낼 예정입니다. 잘 생각해라. 분발이하고 건달은 줄을 잘 서야 돼. 가진 것이 없어 폭력에 기대해야 했던 뒤틀린 두 청춘. 이 새끼 이렇게 쉬운 놈 아니다. 땅을 향한 뜨거운 욕망은 서로를 절벽 끝으로 몰아갑니다. 아, 형이나 나나 인생 참 안 풀린다. 인생 역전을 노린 이들의 욕망과 배신이 날뛰는 복마전. 강남 1970입니다.